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카오스 클랜 배틀 6차 시즌 16강 D조 2일차 패자조. 만골의 힘인가요? 왜 처음에 레퍼드가 나왔었죠? 아, 두바 선수가 갑자기 먼저 일단 나오고 출발하네요. 어, 저걸 왜 찍나 했는데? 자, 센짱 선수 자이로스입니다. 자이로스. 오마 선수의 랜덤 스톤콜드. 아, 랜덤 스톤콜드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히든 나온 줄 알고 놀랐습니다. 셀렉 실크네요. 자, 투지 실크. 실크 요즘에 승률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투지 선수 무라딘으로 엄청난 포스 보여줬었기 때문에 실크도 기대해볼 법하죠. 자, 멍 선수의 캐로노프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릿 아가멤논. 아가멤논 스킬이 대폭 바뀌었어요. 스킬 이름들이. 네. 뭐죠? 어. 네오. 하늘의 심판. 네. 그렇다고요. 번개죠? 아, Warriors have been. 부채채 은총. 바로 뭐가요? 썬더로 포스도 바뀌고. 네. 됐어요. 자, 봅시다. 요무 선수의 랜덤 악동. 그만 뚜바 선수를 보여주네요. 사이파 28. 사이파 28 선수의 메두사. 랜덤 메두사. 악동 메두사 좋습니다. 악동 메두사면은 한타 엄청 든든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뚜바 선수의 레퍼드. 그리고 레이디데스. 하셈요 레이디데스. 그리고 아톰. 아그니. 아톰 아그니는 자, 자이로스가 크리핑인데 레퍼드와 아그니 크리핑이라면 자이로스 굉장히 좀 고전을 연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이렇게 체력 반까지 깎여있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너무 체력 많이 달았죠 지금. 이거 초반에 치즈 아예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빛의 보석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치즈 살 돈이 안 되거든요. 레퍼드 막타 들어 가져갑니다. 스펠포션 디스펠 해줬기 때문에 레퍼드 체력관리 신경을 써야겠고요. 메두사 라인이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갈라진 번개 위주로 스킬을 찍을 것 같습니다. 자, 레퍼드의 크리핑을 생각을 한다면 시리즈는 자이로스가 부담돼요. 예. 항상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거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 트리죠? 자, 살겠다. 자, 그럼 아가멤논이 빛의 보석을 들고 있나요 혹시? 아가멤논이 들고 자이로스는 살겠다. 이속이 아니라 체력의 용사 철투구를 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좀 스콜지가 좀 당황을 할 수가 있죠. 자이로스가 분명히 저 정도 체력 상대적인 체력 퍼센트를 봤을 때 네, 이 정도 스킬을 넣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어력과 체력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체력의 용사 철투구가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카오스 내에서 맷집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비싸지도 않고 방어력, 수비에 있어서는 맷집 올려주는 데 있어서는 근데 뭐 가장 큰 강점이라면 초반에 쓸 수 있는 아이템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초보들이 정말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카오스 아이템 먹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대답 중에 거의 캐릭 품은 체력 용사 철투구는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마법 데미지 크리핑을 하고 있는 아가멤논과 자이로스. 레퍼드를 위쪽 4호레벨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라인 찔러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저는 역시 메두사가 지금 갈라진 번개 위주로 스킬을 찍고 있기 때문에 캐런프도 섣불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법 데미지가 초반에는 역시나 강력하기 때문에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점점 레퍼드가 너무 시간 많이 끄는데요. 아, 지금 자이로스 아이템 용사의 철투구에서 힘의 장갑 두 개 더. 거기다가 체력 리젠이 붙어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체력도 꽉 찼죠 어느새. 불량류의 회복 없이 믹스 걸어놓고 교전입니다. 초반부터 임페일 실수. 아, 썬더러 포스 또 뭐로 바뀌었죠? 제가 누구를 통보였는데 여기가 크지 않나요?
그러면 피사 레퍼드 하나 끼죠 이건 오히려. 그렇죠. 조심해야죠. 누나가 스킬을 쓸만한 사정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실크가 위쪽에서 먼저 스킬을 있고요. 사실은 CCB 중계를 하면서 이 네? 많은 영웅들의 그 스킬 이름을 그냥 카오스를 즐길 때는 사실 스킬 이름을 안 외워도 되잖아요. 예. 힘들게 외워놨는데 하늘선이 그만 저를 공부를 시키네. 신흥같이 교육과정 계속 바뀌고 있죠. 오, 아그니 골렘 두 마리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저 안티 풀리는 순간 아그니가 우주로 갈 수 있습니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치즈까지 먹으면서 경험치 최대한 가져가겠다는 의도네요. 그렇죠. 아그니 혼자서 아톰 선수거든요. 톰그니 마법 데미지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날아와요. 마법 데미지가 자루스가 죽어야 되는데 어 얘 왜 안 죽어. 볼케이노 바로 써버립니다. 아그니 지금 보시면은 자이로스 체력이 300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 얘기는 체력 용사 철투가 아니라 다른 아이템이 있다면 아, 지금 자이로스 죽거나 포탈을 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변수를 만들어낸 거죠 방금. 아그니도 볼케이노 통해서 포탈 안 타고 한번 살아갈게요. 오랜만에 보는 그러고 보니까 아가멤논과 케르노프의 네. 하늘의 분노와 요동치는 번개. 요동치는 번개. 뇌신 조합이라고 예. 시대를 평정했던 369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쓰던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콤보에 걸리면 도망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뚜바 선수의 레퍼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책임이 막중한데 막 죽으면 끝입니다. 두바 선수의 책임을 맡기다는 것이 사이파 클랜에서는 가장 눈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렇죠. 어제 경기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저한테 지금 아그니 클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좀 막아줘야 할 텐데요. 양 팀 모두 큰 교전 없이 일단은 그냥 조용조용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채팅창에서는 요동치는 번개를 요번? 요번, 동번, 뭘로 하느냐? 요번의 스킬 이름이 요번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저질기 기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크의 몰래 에너지 버스도 좀 염두에 둬야겠고요. 실크도 지금 보시면은 조만간 바뀔 게 많아요. 네.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실크 언제 바뀌는지. 엔트 스크라이크, 뭐 스위프트 어택 이게 바뀌기 딱 좋은 스킬 이름이에요. 키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일명 잠수함 패치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히 가야 되죠. 스톤콜드도 스톤 스킨이 바위의 단단함으로 네.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위 폭주, 예. 스톤 프렌지 레퍼드 백스텝 한 거라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뒷걸음인가요? 저 스텝이 그 스텝이 아니라 뭐 그 강도 강탈 네, 스텝으로 하고 있습니다. STAP. 아 그런가요? 네. 뭐 직역하자면 뒤치기죠. 뒤에서 친다는 의미로 뭐 저런 스킬 이름까지는 좀 고유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꽂기. 야. Our warriors have 저는 하여튼 the enemy. 이런 스킬이 바뀔 때마다 귀여워요. 괴롭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근데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피해 격이 과감하게 쓰고 끊겼다는 거죠. 아 우스! 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은근히 그렇죠 데미지 절반 정도 깎아놨기 때문에 다른 영웅 합류한다면 저 실크 오고 있거든요. 니네면 실크 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만났죠 레이디스와 실크 위험 좋다. 아톰까지 왔어. 오 다 버렸어요 어느새. 사이클론 좋고요. 포탈, 포탈 난무. 네, 일단은 센티널이 약간은 밀린 분위기. 하지만 아직까지 요롱치는 병기가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쇼크웨이브도 바뀌었죠. 충격파. 네. 자, 타워링 막아낸 거는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이제는 무적이었기 때문에 다음 하늘의 분노 요동치는 번개에 의해서 스콜지 전부 다 포탈 아니면 전사를 탈 가능성이
전사량 학생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악동의 스킬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악동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데스핑거가 이제 죽음의 손짓으로 바뀌고 예. 임페일과 헥스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밤의 명상. 악동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아크마라는 그렇죠. 영웅 이름을 입다가 악동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악동을 또 사용하시죠. 자연스럽게 신세가 한번 히인카에서 독수리로 바뀌었다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참새로 돌아온 것은 좀 안타까운. 자 이건 안티바크 포탈. 아 못했어요. 세우면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사이파클렛 예 나쁘지 않아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참새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혹한데 말이죠. 스킨을 바꾸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스킨을 바꾸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한 호크인데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참새로 남아있어요. 자, 개런 호크 소고요. 눈까지 한글화 시키진 않겠죠? 모르죠. 자, 엑스 걸리고 자이로스! 아, 얘네 분노! 자이로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 요정치는 번개 쓰고, 래퍼들 잡아냅니다. 뚜바 선수, 시작됐네요. 하늘의 분노, 요정치는 번개 두 개 맞았으면 그래도 기분 좋게 죽은 거죠. 하지만 타워링을 아직까지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다는 게, 369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네요. 타워링의 지금 핵은 자이로스의 특성인데, 생겼던 게 조금 쉽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간 스킬이 하늘의 번개인가요? 하늘의 심판, 심판의 번개. 심판의 번개. 아, 하늘의 번개. 하늘의 빛. 하늘의 번개 뭐. 네. 네. 번개의 구슬. 아 뇌옥에서 또 번개의 구슬로 바뀌었네요. 번개의 구슬. 타워링 깔끔하게 성공하고요. 스톤콜드는 어느 정도 좀 따로 커주고. 자이로스 아가멤논이 중점도 이거는 무조건 포탈 타야죠. 자 이제 헥스 쿨다운이기 때문에 싸워볼 수 있습니다. 스톤콜드 궁극 키고 궁극 켰죠 스톤콜드. 자 자이로스 일단 뒤로 살짝 빠지고요. 자 스톤콜드 쪽도 봐야죠. 이거는 전사를 할 것 같고요. 아가멤논은 아유 못 잡았나요? 에너지 버스트 디스펠 기기기기 눈치챘어요. 눈치 채고 아그네는 뒤로 빠졌고 래퍼들은 피해가기 시작.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헥스 오악동 살았고요. 볼케이노 스타 달리는 자이로스. 아톰 선수의 볼케이노 너무 좋았고요. 사이파 강해요. 하지만 스위프트 아 스투바 선수 시작 되나요? 깔끔하게 마무리. 사이파는 강한데 문제의 선수가 하나 있긴 있네요. 스투바 선수 아 피해 결계까지는 맞췄는데 말이죠. 이미지 구축이 확실히 됩니다. 피해 결계 멋진 피해 결계로 예. 아 이미지 확실하게 이번에는 어제와는 좀 다른가? 예. 아 그러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와닿는 명언이래요. 조 선수 공교롭게도 아이디도 또 굉장히 좀 뭔가 정감 있는 아이디. 웃기 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바 선수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원하는 건 얻었네요. 그렇죠. 자 폭염 쓰면서 타워 또 밀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사이파 클랜도 메두사가 원탑을 먹었었기 때문에 레벨업이 좀 잘 돼 있는 게 폭염 2레벨을 빨리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이파에게 좀 힘이 되고요. 자 레퍼드 8레벨 레벨은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네요. 네. 아이템이 근데 좀 아마 자격하는 경험을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원을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캐런로프 아이템을 보시면 지금 마법의 장화 하나만 끼고 있죠.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캐런로프의 타우론의 분노의 스킬 오라의 2속 증가의 효과 때문에 캐런로프는 굳이 2속 아이템을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레드의 인디오런스 오라와 같은 예. 효과이기 때문에 타우론의 분노 낚시 한번 노리는데 저 시크님 약으로 빠져있는 상태 눈치 싸움 치열합니다. 양 팀 다 테러가 그렇게 막강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낚시와 교전을 계속해서 펼칠 것 같아요. 자, 악동 메두사.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악동 쌍체라를 빠르게 갔다는 것은 래퍼드의 피해 결계 보조를 확실히 믿겠다는 것에 좀 대비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간 민호는 빛의 구슬을 쓰면서 번개의 구슬, 번개의 구슬 쓰면서 접근을 못하게 일단 막고 있고요. 모여 있습니다. 지금 모두 맵을 굉장히 좋게 쓰고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따로 크래핑하고 있던 아그니와 실크가 변수가 되는 거죠 결국. 12레벨. 에너지 버스트 2레벨은 이미 찍었고요. 자, 악동과 아그니. 일단 악동이 빠지네요. 아그니도 무리하게 자신의 뭐 공속이나 데미지를 올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마법방어에 가면서 좀 빨리 했습니다. 레이디스 굉장히 잘 컸죠. 레벨이 13이에요. 레이디스가 벌써 2레벨. 워링 하나 성공. 이제 것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폭설 준비하는 거죠. 자, 노립니다. 돌진. 없어지 못했어요. 오, 그리고 아~ 헥스. 아~ 이러면 죽죠 이거는. 자이로스의 나름 센스였습니다만 결과는 끔찍하네요. 자이로스는 지금 메두사에게도 데미지를 주고 터닝도 하겠다라는 멋진 판단이었는데 엄청난 악수가 됐네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자연스럽게 센터 스피드전용 놀이거든요. 자격한 연막 받네요. 자, 초기연의 볼케이노. 볼케이노는 이제 화산 분출로 하고 있죠. 선수들 아이디를 다시 한번 자막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369와 사이파 이 선수들의 아이디가 네, 낯설죠 지금. 예, 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치즈마크 도망. 도망가는 투지 선수, 쫓아가는 하셉요 선수.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팀 모두 정찰이 지금 스콜지 쪽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센티널이 과감한 공격이나 판단을 좀 못하고 좀 많이 본질에 묶여있는 느낌이 들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아그니는 마방갑 바로 갔고요. 예. 메두사 12레벨 아우는 뱀으로 맞고요. 센티널 지금 너무 좀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파클랜 자이로스는 어쨌든 지금 맵집을 강화하는 아이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오, 이건 넥스 당하고 죽어요. 임펠 너무 빨랐죠? 그래도 아 그래도 아 마무리를 못하네요. 그래도 마방갑을 큰 상태였기 때문에 오른쪽 없다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약간 빠르니까 결국 영웅킬에 실패합니다. 일단은 뭐 썬더 유동체는 번개도 꺼냈고 포탈 태웠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369가 이득을 본 게 맞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사이퍼 너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시청자한테서 괜찮은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구슬 조합, A조합, B조합 대신에 기억 조합, 니은 조합. 야, 이거 괜찮네요.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22레벨.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양팀 좀 너무 계속 느긋하게 경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나른한 오후기는 합니다만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하고 있네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센짱 선수의 자이로스의 어떤 아이템 트리는 초중수 분들이 굉장히 네 따라 하는 거 바람직한 그렇죠. Our 자, 스톤콜드 have engaged the enemy. 11레벨 레벨도 너무 낮고요. 그렇습니다. 20분입니다. 20분인데 레벨이 10입니다 지금.
아, 사이파가 스콜지죠. 이제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었네. 369가 센티널. 스콜도 발걸음 소리가 굉장히 커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이거는 스톤콜드 바위 폭주의 공격 속도 증가를 활용을 해서 밀겠다는 건데 먹힐지. 일단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못 막죠. 제대로 허를 찔렸어요. 바위 던지기까지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야, 이거는 전혀 사이파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찌르기였죠. 369 이런 건 좋습니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이 레퍼도 혼자 따라가도 일단은 디텍이 없거든요. 아, 있네요. 스톤콜드가 디텍을 추가로 구비를 했습니다. 이거 끊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만났어요. 만나면 이거 그냥 포탈 타는 게 현명한. 뒤도 한번 포탈해서 가장 무서운 앞쪽을 일단 쌀쌀 해놓고 포탈. 자, 이래서 포탈 안 타고 도망가면 대박인데 안 되죠. 자, 여기는 나무 뚫지 않으면은 못 도망가거든요. 포탈이 없나요? 아, 있습니다. 낚시 기다렸다가 써놓고. 자, 자, 저기 들어갔음. 뻥. 피해 결계. 피해 결계로. 오, 이렇게 캐런이 위험하죠. 아, 잡히고요. 아. 피해 결계 좋았죠. 하늘의 분노. 아끼나요? 아끼네요. 레이데스는 일단 살기 위한 만화가 레이서. 없어요. 만화가 없었군요. 369 너무 무리해서 욕심을 부렸죠. 상대가 더 다가왔다면 뭐 궁극콤보 기습으로 낚아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차피 두 명의 영웅 포탈 태운 상황에서 사이퍼크는 굳이 무리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오! 아그니 엘문의 심판! 아톰 선수가 이제 슬슬 활약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체력 좀 올려놓고 보니까 그냥 할만하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순식간이죠 이거는. 스턴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하늘의 분노 쓰려고 다가와 엄두도 못 냅니다. 하늘의 분노 썼어요. 이러면 빼야죠. 레이데스! 포탈 없으면 잘 살아요. 레이데스는 살아가고 오히려 스톱 콤보 때문에 아가멤논이 전사. 압박 당합니다. 369. 369 조합의 약점이라면은 첫 번째 정찰이 안 되는 것. 두 번째 따로 혼자서 흔들어줄 카드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경기가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시야 안 되는데 몰래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죽겠네요 이것도. 아, 369 꼬이네요. 369 전혀 뭐 나가고 있지 못하죠 본진에서. 이거 집니다 369가. 자, 용수는 먼 게 일단 써. 자, 악동은 진짜 악동 어디 갔네. 자, 악동이 너무 레이데스. 그러나 포탈. 악동 레퍼드 근처에 있었다면 이기는 건데 너무 멀리까지 빠졌었어요. 자, 임페일 리버는 제대로 들어갔고 지금 투지 선수의 실패. 레퍼드 오면 위험해요. 캐럿 아까 끝났었거든요. 뱀으로 킬 비벼주는 센스. 자, 이거 실크도 위험합니다. 혼자 도망갔어요. 포탈 없거든요 실크. 전사. 369 너무 밀리는데요 교전에서.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사이파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금 스톤콜드가 꼬마 선수인가요? 네. 아, 스톤콜드가 레벨이 너무 레벨이 좀 높아서 맷집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레드넷은 15레벨이에요. 최민준 선수도 좀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고요. 그래서 369 선수들 긴장을 했나요? 이 선수들의 실력이 이게 아니라는 거는 커스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잘 아는데 조금 꼬였습니다. 자, 이거 라그니 왠지 2대1도 할 수 있을 듯한 느낌. 일단은 오, 포탈을 탑니다. 지금 전혀 본진 근처를 전혀 못 벗어나고 있어요. 369 압박을 너무 심하게 당하는데요. 그렇죠. 미니맵을 딱 보시면은 전혀 본진을 나가지 못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아까 먹힌 거는
지옥의 악령이었고요. 배럭 노리는 건 택도 없죠. 폭설도 1레벨인데.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글쎄요. 자, 그러나 이쪽에서 희망을 걸어 에너지 버스트, 에너지 버스트까지 쓰려고 실크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러나 이거 바꿔 주게 해 준다면 이거는 글쎄 이런 기습이 먹힐지.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언제 아르체미아 가장 중요한데, 아, 마침 만났어요. 자, 두바 선수 레퍼드 독설부터 써놓고요. 에너지 버스트까지. 오, 배경기 했어요. 자, 에너지 버스 쓰고.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배럭 체력이죠. 마무리 안 되죠. 볼케이노까지 쓰면서 수비합니다. 막히죠. 못 밉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크! 하지만 이거 결국 포털었기 때문에 잡히고 솔번! 죽음의 손짓! 경기 너무 일방적인데요. 369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거는 그냥 숨이 턱 막힌 그런 느낌이죠. 지금까지 CCB 6차 시즌의 경기를 본 스톤콜드가 나온 조합이 뭔가 좀 답답합니다. 예. 스톤콜드가 정말 애매합니다. 스톤콜드가 사실은 어떤 변화 이후에 맷집은 물론이거니와 혼자서 이제 좀 테러도 노려볼 수 있는 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벨이 낮게 되면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스톤콜드가 어제 사이파 클랜도 스톤콜드를 잡고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좀 펼쳤었는데. 예. 지금 뭐 스톤콜드라는 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369의 조합 자체가 너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워도 못 밀었죠? 센터 위는 타워도 먼저 합니다. 케로누프와 아가멤논의 궁극에 뭔가를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는 369의 조합 자체는 사실 공격에 유리한 조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합이 좀 힘을 발휘하고 후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콜즈가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될 텐데 사이퍼는 또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369가 좀 답답해지는 거죠. 자, 레이스선 꺼내버렸죠. 대럭 생각도 하지 마라. 호병까지 씁니다. 아, 이거 순식간 작정했죠 사이퍼. 순식간이에요. 요동치는 번개. 하늘에 묻는 썼지만 포탈 포탈 포탈. 결과는 처참하네요. 포탈 배럭 체력 볼까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하늘은 분노를 했는데 네. 결과가 없네요. 아그니 신이 있나 봐요. 아그니 분위기상으로는 다이너마이트만 바람의 띠를 바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모를 실크 몰래 테러 대비하기 위해서 사이퍼 클랜 나무 왼쪽으로 딱 붙어서 정찰하면서 가고 있고요. 이런 꼼꼼한 플레이 좋네요. 레퍼드 15레벨. 아, 뚜바 선수의 몸개그가 완전히 묻히는. 예. 사이퍼가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서로 이런 경기를 했을 때는 사이퍼의 조합이 더 우세했죠. 일단 분명한 것은 이 캐로누프 아가멤논이라는 조합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공격했을 때는 한 방에 정말 된통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퍼 입장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369가 뭔가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퍼에게 돌파구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돌파구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가능성 자체가 지금은 조합에서 일단은 너무 적죠. 369의 조합은 한타 싸움을 한번 제대로 방금 전에 분명히 뭐 한타 싸움 제대로 붙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영웅의 레벨. 예. 지금 영웅의 레벨이 너무 뒤쳐진 것 때문에 압도적이죠.
요동치는 번개와 하늘의 분노를 동시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포탈을 타는 것은 369. 예. 지금 폭설도 지금 1레벨이기 때문에 파워 겨우이고요. 자이러스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갖고 쿨즈는 신경을 안 써도 목숨을 걸고 도주를 해야 합니다. 갑니다. 레이스 수업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방어하기엔 아 또 너무 멀리 나가 있어요. 갑자기 사이퍼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바꿨더니 전혀 예측을 못했죠 지금. 자 지금 보시면 레이디 데스도 완전히 방템 껄끄럽게 합니다. 사이퍼 레이디 데스의 배치 면사와 압동의 스턴 보조 아그니의 동시진 거대 베이징과 보조 몸이 완벽하게 맞죠 지금. 지금 라이론의 축복 아그니. 쌍일룬 지금 보시면 메두사도 아이템이 보시면 메두사도 요즘 지금 맷집으로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기겠다는 내가 먼저 튀어서 내가 튀어서 CCP 팬들에게 한번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확실하게 이기겠다 이기기 위한 카드가 어떤 것인지를 하는 거죠. 네 제대로 선택을 했네요. 지금 배럭 하나 체력 얼마 있지도 않은 거야. 그냥 폭염 써버리는 것만 봐도 사이파의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파 이제 또 빠지죠. 아 메두사 좋아요. 압동도 여유가 있었는지 파란색 마도사의 지팡이 글씨를 라임오브에게 그냥 쓰는 게 나았고요. 양팀 모두 방어 방어 안정적 안정적 하다가 갑자기 한방 찌르고 한방 찌르는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369는 지금 푸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타워즈 11레벨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크 15레벨 하지만 상대 조합은 실크가 뭐 날뛸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악동에 헥스가 있기 때문에.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지금 악동이 14레벨이거든요. 요무 선수의 악동 빠져야 되겠거든요. 사이파가 일단 조합상에도 우위가 약간 보이고요. 굉장히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369가 정말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빠져야죠 빠져야죠. 자 레이스 조합 꺼내드렸고요. 하늘의 분노. 자 이거는 하늘의 분노 써놔도 안되죠.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저게 숨통을 끌어서 에너지 버스 소리 들렸죠? 아닌가요? 네. 옆방에서 들렸나 보네요. 보통 2개 3개 게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15레벨 실크 악동이 지금 레퍼드 15레벨 주변에 끊겼어요. 허리 스톤콜드 아 콤보 파멸이 시도 오 사이클론 좋았어요. 하지만 에너지 버스는 터졌습니다만 비행결계 아 안됩니다. 헬로프 살리긴 했어요. 일단 이야 비행결계엔 좋았네요. 아 마무리가 너무 아쉽습니다. 마무리 안돼요. 아 마무리가 안되네요. 이러면은 사이파 또 빠지고요. 상대 369 궁극없기 때문에 과감한 러쉬 할 수 없고요. 악순환이죠. 레이데스 하셈녀 선수 메두사가 누구죠? 메두사가 사이파 28 선수. 사이파 28 선수 이대로 선수였죠. 레이데스 여유 있습니다. 몹 잡으면서 가죠. 메두사 플레이 너무 좋고요. 레이디 데스도 너무 좋습니다. 두바 선수도 지금 피해 결계 너무 잘 써주고 있고. 써주고 있고요. 사이파의 이런 어떤 적을 정말 답답하고 미치게 만드는 운영. 진짜 상대가 사이파 소리 나오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플레이는 피해 결계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활용에서 사이파가 레벨 활용. 앞서거든요. 피격이 없다고 질 조합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런데다가 이런 궁극을 써주는 타이밍이나 이런게 정말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플레이예요. 그렇죠. 아 이런데서 궁극을 써버리면
엑스. 자, 무리해서 노리지 않고요. 예. 그리고 아이템 트리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템 트리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레퍼드도 아직까지 생명의 구슬을 끼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15분. CCB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파는 일단 우리는 8강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369는 이런 사이파 클랜의 단단한 플레이에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뭐 어떤 빈틈이 시크. 악동 마도사랑 죽으면서 동시에 나갔죠. 보라색 물줄기가 나갔죠. 이야, 시크가 죽으면서 치단 맞고 살만한 체력이었는데 마도사와 동시. 아, 이거 스톡홀드 혼자서 버겁죠. 이거는 안 됩니다. 공속이 너무 느려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악마의 망토 정도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소 아이템 전혀 없죠. 레벨이 약하기 때문에 죄송을 당한 스톡홀드 근성으로 밀어냅니다. 일단 맷집형 아이템을 갖기 때문에 끈질기게 밀어내는데 성공. 자, 레이스 소음 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쪽 슬슬 빠지고요. 여기서 요동치 빠지면 죽어요. 피해 결계! 들어가 탔어! 두바선수의 피해 결계! 이러면 오히려 아가멤눈 잡죠. 이게 바로 믿었던 플레이죠. 레이드 데스 하세미 선수가 믿었던 플레이를 투마 선수가 제대로 해주면서 그렇죠. 거기에 그대로 369 클랜은 낚이고 말았습니다. 자, 메드라도 혹시 마도사를 짚었는가요? 악동이 죽음의 손짓에서 방금 쓰는 듯한 이펙트가 나왔는데 빨간색 이펙트가 나왔는데 악동 아마 단골였고 일단은 메두사 악동 모두 마도사를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악동 위험합니다. 악동이 위험해 봤자 더 위험한 거는 369예요. 아, 캐럿 때리는 건 좀 아니죠? 아, 이건 좀 아니죠. 캐럿 붙들었으면 잡았죠. 자, 레이디 데스 바위 던지기. 아, 우리 안 돼요. 아이템 피해 감옥까지 갔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하나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콜지 전사 한번 볼까요? 힐데스. 지금 2다이입니다. 와, 래퍼드 2다이 말고는 다이가 없어요 스콜지는. 자, 진짜 이 아이템 트리는 정말 이자벨이 웃는 아이템 트리에요. 그야말로 이유템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네요. 자, 일단은 한번 반격 가야죠. 369도 한번 가야죠.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은 더 끔찍한 패배밖에 없습니다. 아, 공격의 칼을 꺼내 들기에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드선수 뱀이 다 봤죠 이거?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지옥의 악령을 밀기 위해서 셋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게 압박이고. 볼케이노 쓰고 포탈 있으니까 저런 거 마무리하겠다. 자, 마도사의 갈라진 멍게까지 들어가니까는. 아! 이야! 눈치 못 챈 것 같죠? 에너지 마스터! 아, 눈치 챘네요. 스톡홀드는 일단 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또 못 민 거죠. 아, 에너지 마스터 눈치를 챘어요. 실컷 내려오면 죽어요. 재빨리 도망가야죠. 스킬 맞으면 죽습니다. 아, 안 맞았어요. 캐런 오프 만났죠? 흡수! 아, 팬텀! 센티널이 도망가야죠, 이러면은. 자, 임페일. 헥스, 하늘의 분노. 문제는 피해 결계죠. 피해 결계 있어요. 하늘의 분노 썼는데 피해 결계도 못 꺼냈다는 거는 센티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네이스 수험 쓰고 또 싸우자 나옵니다. 레이베스 하셈요 폭설 이름을 찍었기 때문에 몰래 테러라도 시도를 하죠. 369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어딜 가나요 캐러노프? 어딜 가나요? 센짱 선수의 하이웨스가 왜 여기서 놀고 있죠? 왜 여기서 놀고 있죠? 이건 아니죠. 피해 쓰고 임페일 죽죠. 이건 그렇습니다. 아니죠. 무능치는 번개 쓰지 못하게
이거 밀어도 문제는 본진 초토화됩니다. 레이스 수험에 네, 들어가고요. 포격 떨어지죠. 이러면은 가다 죽어요. 가다 죽어요. 이거는 배럭이 문제가 아니라 수호심도 잡힙니다. 이야, 사이파 정말 안정적이 정말 단단합니다. 진짜 사이파 소리 나오게 만드네요, 경기가. 자, 올라가서 수호심 잡으면 되죠. 두렵게 없습니다. 하늘의 분노 없고, 외동치는 번개 없고, 에너지 버스트 없고. 자, 승부는 거의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사이파가 네이버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껄끄럽겠는데요. 그렇죠. 이걸 지금 369가 역전하기에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악동 길을 잃었어요. 아, 자이로스. 자이로스가. 근데 사이파 지금도 안정적인 운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밀어붙여야죠. 왜 시간 끌고 있죠? 올라가서 그냥 다 부수면 되거든요. 자, 레이블리스 앞장서죠. 사실 번개보슬 이펙트를 활용해도 그렇게 사실 강력한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아, 자이로스 잡히고요. 못 나가요. 369는 못 나갑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번개보슬이 소환문에게는 확실히 강력하네요. 볼케이노 어느덧 볼케이노 쿨타임 됐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버려야죠. 그냥 버려야죠. 자, 이러다가 수호신 놀이거든요. 이제 수호신 밖으로 조금만 끌고 나오면 수호신 노릴 수 있어요. 자, 스톱포즈 노리나요? 치는 번개. 자, 하지만 1.4에 아, 골드가 일단은 레퍼드와 실크가 레이리스 잡아내는데 한번 성공. 전 포탈타면 되죠. 왼쪽 포탈 있어요. 아예 폭주 쓰면서 쫓아갑니다. 흡수 한번 성공하고. 아, 이거 걸어가게 냅두나요? 최소 포탈을 태워야죠. 그렇죠. 369 한번 러시 갑니다. 자, 악동이 16레벨 요무 선수 가야죠. 가야죠. 369도 가야죠. 두 명 전사 수도. 어? Our warriors have engaged. 지금 크리핑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아, 참, 369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그냥 들어가자는 레벨 차이가 너무 나고, 예. 크리핑을 하자는 시간이 없고. 아, 그냥 크리핑 하나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경기 시가 7분 가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1경 오늘의 1경기 디조 3경기에서 양 클랜이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던 거에 비해서 사이파와 369는 다소 수비적인 운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지금 뚜바 선수의 레퍼드가 생각외로 너무 멋진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네. 메두사와 사이파 28 메두사와 그 하생렬 레이디데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뭐 요무 선수의 악동, 아톰의 아그니 빼놓을 수 없긴 합니다만 단단함이 레퍼드, 레이디데스, 메두사. 어제와 지금 다르죠, 사이파의 경기력 자체가. 이 세 명의 플레이어들은 이제 단단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아그니와 악동은 역시 그 틈을 노리는 역할을 해주면서 역할 분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사이파. 운영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승리를 위한 방향이다 보니까는 뭐 다소 보는 데는 좀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폭서까지 쓰겠다는 건데 스턴이 너무 아 소신까지 왔어요. 자, 폭탄. 와, 바로 끊기고요. 하늘의 분노. 전사. 중의 손짓. 피해결계 쓰고 쫓아갑니다. 피해결계 써놓고 쫓아갑니다. 또 폭염 또 방어했었죠. 사이파 진짜 잔인하네요. 엘룬의 방어를 갔습니다.
아그니가 앞다는 거죠. 네. 여기서 캐롤포 혹시라도 돌아서 돌진이라 쓴다고. 오, 조합마법 잭슬로 이런 추격되거든요. 포탈. 야, 조합마법 잭 센스. 자, 레이스성 꺼내 들었습니다. 몰아붙여야죠. 이제는 소원실 노릴만 하거든요. 아, 그러나 역시 번개구슬이 소환물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니까. 네. 자, 지금 어차피 하늘의 분노가 없기 때문에 유동치는 번개가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스포즈 입장에서. 어, 아, 여기서 또 크리핑! 아, 나, 소리가 나네요. 이러면 369 입장에서 정말 아나 소리가 나죠. 자, 올라오면 왔구나! 왔구나죠, 사이파는! 못 참고 나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이게 바로 숨통을 조이는 플레이거든요, 스톡홀드! 포탈, 없어요! 왔구나. 자, 이제 가자죠. 이젠 갑니다. 글쎄요, 갈까요? 아가멘논이 밖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가멘논 쫓아가죠. 아, 여기 있군요. 하이어리 선수의 아가멘논 전사. 이제 갈까요? 이제는 가나요? 수호신 나왔구나. 나왔으면 아, 때리죠. 그렇죠. 들어와서 때리진 않지만 나오면 때린다. 나오면 때려요. 아, 매칭 역할 하고요. 이게 상대 전위를, 자, 이거 다 보고도 상관없어요. 안티 타이밍 환상이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야, 야, 상대로 하여금 정말 전위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사이파 후유증이 오래 가겠는데요, 369. 이렇게 보면서 이겼었죠. 야, 아, 또 자이로스 잡아내고요. 진짜 전이 상실입니다. 자, 이제 축복의 타운과 본진만 밀어내면 되죠. 여기서 폭염? 야. 이거 이제 볼케이노도 좀 있으면 쿨타임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레이스 썸도 되겠죠, 이제. 나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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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드! 나왔구나! 1.4! 그렇죠! 용치는 번개 썼지만 아그니 빼지 않고 서서 때리죠. 너무 때립니다, 세요! 때립니다, 캐롤프! 너무 세요, 전사! 아, 아들의 분노 써봅니다만. 나오면 잡히네요. 실크 위험해요. 솔만. 어우, 살아갔어요. 하지만 자, 나왔던 아가멘논의 운명은 전사. 아, 야, 이건 그야말로 이 플레이는 지지 나오네요. 지지가 나오고 맙니다. 자, 사이파클랜이 마지막 경기까지